오! 네, 들어오세요. 오, 위에 보셨어. 신고가 나오는가? 오! 오! 널찍해요. 널찍해요. 오! 오! 시스템 에어컨! 야, 에어컨. 붙박이장도 신경 쓰셨어요. 이게 사람 높이 있는 만큼 문 달고요. 그러네요. 나머지 공간들은 안 쓰는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치가 돼 있어요. 우와, 넓게 돼 있네. 이 방이 안방이에요. 오, 굿이네요. 어, 좋다. 불조음주에서 안방 했는데 덕팀에서 안방 화장실 없나요?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꾸 혼자 그래요?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오늘 유독 우리가 공격 안 하니까.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. 일 안 해? 네, 안방 화장실 진짜 없는 거예요? 일이. 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방 여기? 네. 짠. 오. 아, 여기도. 아, 좀 좋네. 방이네. 네. 예. 여기 좀 좋은 아이들 침실을 쓸 수 있는 방. 오, 아, 여기 장이 있네. 여기도 에어컨이 와 진짜 큼지막한 게 에어컨을.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.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몰랐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. 예. 여기는 아이들이 이거 잠만 자는. 예, 이쪽으로 오시죠. 예. 지금 문이 세 개가 있는데. 아니, 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. 아, 그럼요. 세 개가 남았어. 근데 중요한 거는 2층도 있다라는 거죠. 맞아요. 와. 여기는 이제. 아, 안 보이자, 이자. 화장실일 것 같은데, 여기도. 근데 여기도. 어? 이게 뭐야, 이게. 여기도. 뭐지? 화장실인데? 잘못 지 뭐지? 역시. 화장실. 깔끔해요. 타일은 또 요즘에 유행하는 테라조 타일을. 아, 테라조 타일. 네. 네. 사용을 하셨어요. 근데 저 앞에도 바깥에서 불을 켜는 게 있는데 여기도 화장실이면은 역대급 또 리액션 나오는데요. 굳이 저기 있다가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일 안 해요?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무서워서 못 열겠어요.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화장실인가 봐. 진짜 화장실이야? 다용도실. 다용도실. 지금 우리 구린이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? 욕실인데. 저는 욕실입니다. 아, 진짜? 욕실을.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해요? 네, 욕실을 했어요. 이거 욕실인데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. 목욕탕처럼.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. 구린이 인증.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특히 단독주택들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널찍한 다용도실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네. 그 세탁기 두 대 놔두고 선반 설치도 될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.